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유방암 수술 후유증에서 지금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은 7월 2일에 이제 유방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것은 여기 부산 사랑하는 교회에 동생분이 출석하고 있어서 소개로 오셨는데요. 우리 성도님은 7월 2일 날 유방암 수술을 받으시고 또 방사선 치료를 받는 중에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 왼쪽 겨드랑이에 림프종이 심하게 부어서 극심한 통증이 계속 되셨습니다. 심지어는 팔을 들어 올리실 수도 없고 옷을 혼자 입는 것조차도 불가능하셨는데 오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림프종에 있는 모든 통증이 사라지면서 지금 팔을 이렇게 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우리 성도님이 이제 갑상선 그 종양 제거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데요. 그 종양 때문에 이 침샘 림프관이 또 심하게 부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 받으시고 그 통증도 지금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아멘. 또 우리 성도님 그 방사선 그 치료와 또 약물 복용 때문에 뼈에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불가능하셨는데 주님께서 지금 그 약물 후유증도 지금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암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할렐루야.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